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게임 바로 원 프로 시뮬레이터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드, 일단 메뉴,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 눌러주신 다음에 일단 원 베타 해주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Thanks, Roblox 이렇게 하고 Jeff Blocks 해주시면은 왼쪽에 부스터 보이시죠? 그거 획득하실 수 있어요. 총 각각 15분이라서 다 쓰면 45분입니다. 일단 초반에 그러시면 주먹이랑 요 방어라는 게 있는데, 방어는 이렇게 클릭하면서 레벨을 올려요. 이 레벨을 올리면은 레벨에 한번 올라갔잖아 체력이 올라가요. 그래서 체력 올릴 때, 그래서 초반이나 나중에 유용하게 쓰니까 알아주시면 하겠고, 일단 주먹은 이제 초반 무기인데 이거 스킬 쓸 때 좋으니까 이렇게 스킬 쓰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일단 1레벨 때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. 얘네를 스매시 누르고 이렇게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000원 이게 캐스트 하면서 10레벨 때까지 올리면 되고, 2000원이 모였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검, 제가 쓰는 이 검 해주시고, 아 그리고 요 게임 킹피스처럼 뭔가 스택창이 없어요. 그냥 노가다 하면서 이제 레벨 올려야 돼. 이제 10레벨 되면은 이제 여기 와서 강한 부저 이런 애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검하고 제가 사냥할 때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. 일단 컴퓨터라면 더 좋아요. 일단 주먹하고 요 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주먹으로 스매시를 해주고 이거 스킬을 써줍니다. 이제 위에 1, 2, 3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단축키로 이렇게. 그래서 1번 Z버튼 누르고, 3번 누른 다음에 Z버튼 누르고 이게 싸우다가 한 이쯤 됐다 싶으면 바꾼 다음에 Z 쓰고 이렇게 계속 노가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0이죠? 여기서는 이제 요거 테스트 받은 다음에 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. 아 그리고 버그 하나 있어. 이제 요거 하면서 돌아당길 수 있어. 그래서 밴디포스는 저기 산 위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옵니다. 그래서 밴디포스를 저 퀘스트를 35렙까지 해주세요. 이거 30렙 때 이거 여기서 열매 뽑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열매 1시간 기다려야 되네요. 자, 일단 이제 35렙이 되었으면 여기서 딩기, 저는 1000원으로 샀는데 이제 100원이라고 돼 있네. 아무튼 딩기를 여기에 사주시면은 이거를 스폰 누르시면 됩니다. 예, 물 주변에서 스폰 해주면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섬이 보이는데 눌리자. 그래서 왼쪽 여기 저기 초보섬 앞쪽을 기준으로, 항구 쪽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, 그 다음에 저기 버기섬, 그 다음에 여기 해군 있는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우 눈부셔. 아 그래서 저도 뽑았긴 뽑았는데 쓰레기가 나왔어. 투명, 그 투명 인간으로 되는 그 열매를 줬거든요. 진짜 쓰레기네요. 레벨을 올리는데 뭐 써야겠다.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이제 여기 오주신 다음에 여기서 50렙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이제 50레벨까지 올렸으면 여기서 50레벨 퀘스트. 그 다음에 60레벨 퀘스트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못해봐서 모르겠는데, 일단은 2단 점프해주신 다음에 여기 25,000원이 모였다면 여기 와주세요. 이제 2단 점프 한번. 2단 점프? 2단 점프. 여기서 25,000원으로 이거를 픽하실 수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원래는 2단 점프밖에 안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점프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. 최대한 이 정도? 이 정도 최대가. 이거 모아놨다 쓰는 시계. 그래서 여기에서 70렙 때 이거 획득할 수 있어요. 자, 다음 섬으로 가봅시다. 버기 섬인데 여기서 10렙 찍은 다음에 가야 되더라. 아무튼 한번 본 다음에 말해봅시다. 무기, 총 추가 예정, 검, 엉마이갈 방어력 이런 게 있어요. 그 외에도 통계 볼 수 있고 선언도 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. 가방도 있고, 가방에서 칼 샀을 때 어리둥절 하지 말고 가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벌써 여기까지 왔네. 네, 첫 번째 퀘스트 하면 75렙이니까 75렙까지 올려주세요. 저기서 그 다음에 100렙 퀘스트, 90렙 퀘스트. 그 다음에 여기서 퀘스트 올려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5만원, 아야, 여기 5만원으로 요거 검 하나 사실 수 있어요. 아, 부스터 아깝긴 하지만 그냥 하자. 어, 아까 그분이네. 계속 올리고 계시네. 솔직히 말하면 요거 방어력 올리는 게 좋긴 좋아요. 왜냐하면 적한테 맞을 때도 올라가고, 그냥 오토마스 켜둔 다음에 이거를 녹아다야 하면은 체력 되게 많이 올라가서 초반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녹아다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 쓰셔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것도 되긴 됩니다. 여기 해양로가 있을까? 해왕류처럼 생긴 애들. 왜 방어력만 58렙인지 아시나요? 검도 44렙. 그냥 오토마스 켜놓고 한 몇 시간 지났더니 58렙 되어 있었어. 자,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여기서 하시려면 120렙 돼야 되니까 버기섬에서 120렙까지 올려주세요. 135렙. 야, 이게 스카이 점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이게 계단 넘어가는 수 있잖아. 자, 그 다음에 150 이제 하고, 이게 다예요. 여기가 마지막 섬이거든. 그래서 고수분들 여기서 노가다 하실 거 계시죠? 200렙 때 그분 마시네. 근데 언제 나오지 보스? 이제 45렙. 킬하면서 올라, 스킬을 하면서 올라가네. 어?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와, 어, 안 아픈데 별로? 아, 대박. 딥 있으면은 저거
중요한 거야. 뭐야, 아프다, 아프다. 뭐야. 잡을 수 있을까? 잡으면 뭐 줄려나? 궁금해서 한번 잡아봐야겠다. 아무튼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못 잡았네. 이제 저거 스틸 할 수 없는 게 몇 해서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. 그래서 뭐 이렇게 레벨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잡아봐야지. 5만원이라 여기 할 때 한 4캐씩 주니까 원래는 2K인데 부스터 때문에 4캐씩 주거든요. 대략 아 겁나 아파. 이 때문에 나도 맞아. 오케이 레벨업 바로 레벨업. 대충 부스터 쓰신 다음에 즐게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.